것 같고. 어, 아, 어? 카림. 네. 네. 카림이. 헤카림 요즘 그냥 범용성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픽이더라고요. 네. 템빌드도 크게 두 가지로 관리했는데 뭐 이 게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 앞 경기 때 언급하셨었는데 네. 헤카림 얘기 결국은 픽이 되네요. 와우. 이 친구도. 와우.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와우. 솔랭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티어가 높고. 와. 헤카림이 등장한 최근 다른 지역 경기들을 많이 보면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패치 버전 차이도 있고 또 리그의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긴 있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경기들 꽤 있더라고요. 초반 운영 단계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에포트가 다 봤죠? 네, 아리가 약간 짚었기 때문에 오. 노린 건데 쓰레시 쪽. 네, 룬키 랜턴 아래쪽으로 빼옵니다. 자, 위쪽은 라이즈가 헤카림과 함께 버티고 있었어요. 캐리아 6렙 찍었고요. 네. 에포트도 6렙을 좀 찍고 싶긴 한데 그렇죠. 예, 6렙 찍을 때 어디 없나 이거거든요. 예. 아 이게 오래된 상태에 어, 각이 약간 거. 자 요거 아, 2000 어, 2200 그래도 자 어? 와! 브레드! 약간 하드리쉬가 된 셈이 됐죠. 그렇죠. 붕 떴죠. 2대2 못 이기고 심지어 라이즈가 좀 더 빨라요. 아리보다. 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을 어어? 할 거면 예 오너가 빠지는데 오너 예, 이거 예. 어, 찾아다니고 예 자 그러면 어, 저거 좌우 체력 빠지고요. 살짝 보이지 않았었나요? 예 33 랜드 어? 밀어내기 어 이거 약간 고립시켰는데요? 네. 아니 이거 고립시켰어요 그리고 예 어 그랬는데 저 백공으로 백공으로 이렇게 되면 예 어,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농심 레드포스가 뭔가 생각보다는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스택을 쌓은 건데 혹시 연이어서 오, 네 명이 일단 배치돼 있습니다. 그라가스 미드고요. 드레드가 일단 폭발. 네, 땡겨 숫자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에포트는 어떻게든 나가야죠. 반진. 어, 이거. 네. 한 명 또 졌습니다. 좀 여의치 않았고 자 두 번째 전력이긴 합니다. 오너가 어, 와 이게 어, 예. 티원이 다 뛰어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는 오너가 와! 이번에 뺏었다. 오너! 예! 쏘고! 이거 복수다이군요 진짜. 1대 1. 방금도 또 눈 때문에 변수 생겼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조금 체력 빠졌어요. 네. 바로 납박이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 예. 자, 그러면 전력 한번 풀고 변수 둡니다. 그래서 아까 스틸 당한 전력. 아, 더 네. 깊죠. 이걸로 시간 끌고 드래곤 회전. 어? 그러면 농심 레드포스가 뭐 바론 쪽에서 움찔움찔 하긴 했어도 이 교환이 막상 치기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병력도 배치돼 있고요 이렇게 그냥 3스택을 주게 됐으니까 좀 억울하니까 저 탑이라고 저 탑 거의 깨놓긴 했거든요. 네. 드래곤 주도권은 확실히 농심이 가져가긴 하겠죠 이러면. 네. 탑을 우걱우걱 먹어서 미드라도 같이 좀 아리가 현상금부터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드래곤은 지금 드래곤 가야 되죠? 저 동심 입장에서 가야 됩니다, 네. 이거! 캐리어 체력 기분 나빠진 상태! 네. 아, 저 위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지금은요. 용은 어쩔 수 없다. 나는 뭐 탑타워도 깼으니까. 밀물 썰문 느낌으로 계속 좀 라인 조율을 해야 돼요. 예. 영혼을 한쪽에 먹어도 저희가 그렇게 막 엄청 강조하진 않아요. 극후반으로 가면.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나 갑자기 한 번! 갑자기 캐림! 예, 한번 이렇게 에어포스 체력이 으르렁! 예, 이때는 매혹이 안 맞아도 그냥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론 쪽? 중간 회곡! 바론 쪽인가요? 100개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버스트? T1이 대응을 해야죠. 그냥 버스트? 신짜오가 좀 멀긴 멀어요. 반피! 신짜오가 멀거든요? 신짜오가 멀어요. 3분의 1피 9만원씩 반대쪽에서 버스트! 버스트! 네. 버스트! 브라우스인데! 근데 아리가! 사회 페이커 먹고! 그 다음에도 막타도 레오나가 물렸었거든요. 어, 생존 가고 아칼 헤카림이 헤카림이 순간 못 싸우거든요. 간다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다. 가운데에서 죽었는데 이거 다시 넘어갈 수 있나요? 예. 에포트가? 자 제우스 빠지고요. 피가 안 좋으니까 이러면 또 드래곤이라도 치워는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도 없고 갈 사람 가고 바로 용쪽으로 달립니까?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하나씩 자꾸 조합을 넣는 건데 묶어놓고 네. 에크시 커버 타이밍 좋았고 아직. 양쪽의 어떤 협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아리가 갑자기! 우와, 네. 으르렁 하는 거예요, 으르렁. 그렇죠. 근데 옆에 네. 병력들 많습니다. 우리 미드 지킨다. 나이는 오래 지킬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요! 아오! 네. 그게 장로잖아요. 그 장로가 왔을 땐 무조건 뭔가 결정타가 나올 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 이거 얘 한번 만났는데요! 한 번! 오. 약간, 예. 으르렁!
오, 재빨리 튀긴 네. 했습니다. 이게 뭔가 뭐라도 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풀을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받고,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야죠 이제. 예. 지금 한번 매우게 해주고 계속 맞을 치겠는데요. 아, 먹었는데요? 근데 이 다음 그러면 여기서 농심레드포스가 뭔가 액션이 좀 더 서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페이커 옆쪽. 페이커가 갑자기 매혹 옆구리에서 날리는 거. 네. 왔다 갔다 미드까지 지키면서 이걸 용쪽으로 꺾어버리면 예. 농심레드포스 얻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럼 바로 아리가 매혹 맞은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한번 더 다음 전투는. 제가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쪽은 티원 쪽이었어요. 그럼 붙어서 뭐 넘어가는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거를 저 유치하러 빠졌습니다. 막아놓고 버스트? 막아놓고 근데 버스트하기에 약간 타이밍이 조금 엇박이 되긴 했는데 그 드레드가 또 야, 보고 배달 있어요. 배달시켜줘요. 배달시켜줘요. 드레드가 보고 있어요. 레오나 빨리 오게 해줘. 드레드가 그리고 드레드가 간다! 간다! 이러면 시월이 무조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동심 비사! 깜짝하다. 이거 맞으면 다 터집니다. 잘못하면 진짜오가 겁이 없죠. 그냥 브레스 다시 한번 더 브레스 빵! 또 한번 브레스 빵! 다음도 브레스 간다! 아, 에이스! 결국 한방 펀치가 너무나도 세게 들어갔고 농심이 바로 의식을 세게 잃었습니다. 그럼 지원 8-0까지 벌어지면서 자 아니, 이거 다음이 언제지? 아니 지원은 후방 가면 진짜 후방 가면 안 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치원이 이긴다. 네. 애초에 뭐 진 매치도 없지만. 네. 아 그게 중요하긴 하겠네. 네. 아 쌍둥이 하나. 둘. 와, 8-0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치즈! 헷갈림부터. 오케이, 헷갈림 나왔어. 니까지 끌었어. 상황이다. 나집도, 야, 이거 봐주라. 봐줘. 천천히 해봐. 아, 무적이야, 무적. 조합인다, 조합인다. 맞춰가자. 조합이야, 조합이야. 좋고. 나 라인 지킬게. 야, 이거 와봐. 나 라인 데리고 올게. 야, 라인 미드로 가는 게 빨라, 미드. 미드 탄다. 맞아, 이거. 나왔어. 나 미드 탔어, 미드로 와, 미드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개무섭네. 저렇게 강타성 돌로 이거? 끈적하게 한판 했다, 이거. 그러게, 상대가 잘 버티네. 아, 정신 없어. 근데 좀 얼어있는 것 같아. 편하게. 아, 근데 첫 번째 전령 뺏겨서 그런 거긴 해. 인정할게. 그건 많이었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네. 어, 예. 거기서 오히려 상대가 뭐 일방...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게임 끝나기 직전까지 동그래프가 안 움직이잖아요. 팽팽했죠. 솔직히 똑같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칸나가 또 열심히 네. 때려댔고 정말 거의 다 때렸죠 뭐. 그리고 헤카림이 그냥 말 그대로 몸에 들이박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 저 데미지는 헤카림의 역할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역시 헤카림은 누구랑 같이 쓰면 그런 점 나니까. 전승 행진 중인 T1이 1세트 잡아내면서 10연승을 향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정말 오랜만에 위기를 딛고 시즌 첫 엔트리로 돌아왔는데요. 선픽으로 라이즈를 선택한 걸 보니까 라이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네, 5주 만에 시즌 초반을 시작했던 엔트리로 다시 출전한 농심 레드포스가 라이즈가 참 최근에 이제는 대세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선픽을 하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또 그 다음 픽도 원딜 탑을 이렇게 같은 그 턴에 뽑는 거는 흔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에서의 어떤 그 조합 구도보다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국 사거리 싸움 갔을 때 징크스 제이스가 확실히 우리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서포터와 정글 자리에 어떤 픽을 하든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라이즈 중심으로 서포트 정글 메이킹과 함께 시간을 벌다 보면 결국에는 제이스 징크스의 사정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위축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한방 승부 방향으로 가고 결국에는 T1이 정말 1위 팀다운 끈적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의 뱀픽이 조금 아쉬운 게 라이즈를 골랐을 경우에는 네. 초반부에 조금 빠른 푸시력으로 사방에 좀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운영을 해서 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헤카림 같은 경우는 성장형이에요. 좀 많이 커야 되고 신짜오보다 초반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살짝 이 라이즈라는 픽 자체가 초반부에 굴리는 용도로 쓰이질 않아서 조금 시간이 많이 끌린 것 같고 T1 같은 경우는 페이커 선수가 아리로 도중도중에 시야 싸움 주도권을 잡게 해준 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패를 빼주다 보니까 T1 쪽에서 시야 싸움의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도 미드 1차를 T1이 먼저 밀어놨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농심레드포스가 압박을 느끼고 흔들리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는데 후반에 어떻게 보면 좀 대치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그 전지적 시점에서 보다면 놓칠 수 있지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시야적인 압박감 그걸 통한 승리를 T1이 마지막에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교전보다는 성장에 집중한 양팀이었는데요. 30분 때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한타가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쏟아부은 한타가 화끈했습니다.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 주도권이었어요. 구마시 선수도 여기서 엄청 과감하게 제와드를 필두로 본인 앞에서 선푸시를 해버리고 대충 챔피언들 위치가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중력포를 두고 최전선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플레이 해버립니다. 이때 이미 농심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시야가 이제 가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헤카림이 성장은 잘 됐지만 죽지도 않고 좀 성장은 잘했지만 생각보다 싸움이 많이 안 나가지고 킬을 못 먹어가지고 좀 약했어요.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 후반부에는 원딜러들이 더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쉽게 물러났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T1이 여기를 뚫고 본인들이 미드로 진출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농심레드포스가 위쪽으로 T1을 밀어낸 다음에 방심하는 타이밍에 라이즈 궁 같은 거를 뭐 활용을 한다든지 빠르게 달려서 장로 쪽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T1은 이제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히려 미드를 이렇게 진출한 다음에 적절한 스킬 교환으로 한 번 더 농심레드포스를 뒤로 밀어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농심레드포스는 시야가 다 가둬진 상태에서 장로 쪽 주도권을 내주고 급하게 장로 스틸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페이커 선수가 정말 잘한 게 계속해서 아리의 위치를 계속 보여주면서 혼자 사이드 쪽에 있었다 보니까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제이스와 징크스의 사정거리라는 장점 대치 구도가 길어져야 거기서부터 그 사정거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T1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뭐 아리 같은 챔피언을 필두로 압박감을 주고 한 번씩 뭔가 교환을 하면서 킬은 나지 않았지만 밀어냈던 게 전체적으로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을 좀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만 삐끗했으면 T1 입장에서도 뭐 이거는 내줄 만한 경기 아니었냐라는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빈틈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T1이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1위 팀다운 집중력을 이번 경기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T1이 1세트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POG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궁을 제일 많이 썼죠? 그들이 아리로 플레이 메이킹을 제대로 해줬고 상대방이 조금 아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페이커 선수가 너무 잘해줬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 뭐 매혹이라든지 만년설이 등이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지만 빗나갔단 말은 뒤집어 봐라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T1은 페이커의 아리를 중심으로 뭔가를 쓰면서 농심 레드포스와 교환하거나 소모를 시켰고 농심 레드포스는 제대로 그런 타이밍을 아예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이스 포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농심이 제이스 포킹 한 다음에도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T1에 받아치는 CC기가 너무 많아요. 그라가스나 신짜오, 막 슬래시 같은 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레오나나 헤카림이 함부로 못 들어온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 마지막 순간 어쨌든 장로를 만약에 스틸을 당했다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그렇죠. 텐데 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먹은 오너 선수 역시도 충분히 표를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 말씀하신 대로 미드 정글 살짝 갈렸고요. 7표를 차지한 페이커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이렇게 1세트 T1에게 내주게 됐는데 2세트 과연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니면 르블랑 가나요? 나오나요? 네. 네. 이게 너무 답답했잖아요, 전판에. 적어도 아지르면 이기든 지든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아갑니다, 일단. 네. 그냥. 네. 에코 서포트, 네. 서포터를 합치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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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연결해봤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노티에 보면 레오나 땡기죠. 네. 상대 들어올 때 명치치기도 괜찮고 왜 트리스타나 픽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LCK 팀들은 물론 선수들도 좀 약간 저평가하는 경향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상대 조합을 봤을 때 트리스타나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뽑은 것 같거든요. 이때 샌드위치가 한번 네, 이거는 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몸을 먼저 배치기를 부딪히면서 하면은 웬만하면 봤고요. 돌파하면 떴습니다. 빠지는 게 맞는 선택이었죠. 그러면서 오이고 일단 점프 한번 했고요. 네. 주건이 박건이 서포트를 위쪽 서로 각계 전투가 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보다 여기가 이제 뭐 갱각이나 다이브각이 잡힐 가능성이 되게 이거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피한 거는 좋았는데 그렇죠. 뭐 네, 오다가 오기 전에 맞습니다. 예. 바로 뽀삐가 왔으면 모를까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상대 압박하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BDD거든요. 싸워야 되는 조합이에요. 농심 레드포스 네. 들어가고 밟고 자 캐리아가 앞장서서 날릴 때가 그리고 매우로 들어갔을 때 한 방에 터뜨렸는데요? 네. 아니 이게 근데 싸움 봐야 돼요. 싸움 봐야 될 것 같아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런데 다음 싸움 이대로 이게 화력이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 농심 레드포스 지금 억울해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안 끝났대요. 매우 꽃이 매우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매우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달려라. 근데 이게 끝까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날아갔다가 지금 자기 끝내시 끝내시는 거 같은데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도 그래도 아이가 말아 나온 거 그런데 지금 위쪽에서 구마요시가 네. 오! 굴터 터진 상태 이거 점 그나마 잘 클리신이 파고 들어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오 아 예 불편한 근데 이게 그라가스가 갑자기 또 막 오고 있어요. 네, 둘에도 그라가스가 와가지고 예예. 그라가스가 냅다 전멸 있거든요. 그라가스 네, 달려들어서 이거 잡아. 달려들어서 구마유시를 일로 와 구마유시. 그래서 와 주가타 조금 화를 풀자. 예. 근데 또 위쪽 아래쪽도 네.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톳 일단 막 몸으로 막으면서 전멸이라도 써라 그런 건데. 예. 이제 비빈 쪽에 캐리아나 뭐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고요. 대신 타워는 서로 공략 중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쪽에서 간다 예. 쪽으로. 전멸 한나가 네. 헬프 한나 최대한 막아줬습니다. 한나가 지금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약간 방패거든요.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아까부터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오너가 혹시 당연히 네, 넘어가요. 넘어가요. 오너 타워와 함께 격. 추가 데미지! 연계! 아. 그리고 어그로 핑퐁을 지금 잘했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에포트도! 에포트도 위험! 네. 뚫려버리죠. 구마유시가 있거든요. 퍽! 퍽! BDD! 날아가서, 날아가서! 퍽! 퍽! 근데 이게, 저 세 명 사이로 날아가는 게, 아,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드립을 하면 그만큼 리턴이 큰데, 네, 들어갔죠. 잘 큰 드레드 매우 한번 걸렸고요. 선열 포시잖아. 예. 와, 아니, 나는 진짜 드레드. 아니, 짐승. 드레드! 예. 아니, 접한 헤카림에 한을 풀고 있죠, 지금. 같이. 예. 여기서 계속 이게 다 끝나니까 결국 못 살고 잡힌 걸로 보여요. 예. 드레드가 있어요. 드레드는 드레드가 화가 있어요. 많이 드레드 지금 드레드와 화가까지 아, 그리고 지금 어우. 다른 쪽에서도 약간 끌려 들어와서 화가요. 예. 결국 또 데스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 짐승 여기서 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 네. 동심이 흐름을 좀 잡은 네 여기도 빠져만 나가면 되는 거고요 드는데요 호스트가 무빙이 좋았죠 방금 맞네 흘려냈습니다 필요할 때 점프도 쓰면서 예 모였을 때 좀 힘들더라도 예. 이신 쪽 점사가 잘 만들어가면 배운 아래온 아래온 점사 점사가 중요해 점사 점사 시시연계 시시연계 점사 우와 이러면 이러면 난리난 건데요. 레오나가 또 넘어가서 CC 연계를 맞아요. 그럼입니다. 아니 저 리신이 아, 웬만하면 안 죽긴 해도 웬만하면인 거지. 4대1 올렸고 매우 걸렸고요. 땡겼습니다만. 그래서 아 리신이 없어요. 아니, 살아나가나요? 네. 그 상태로 보스템이야. 보스템이야. 하는데 점프 못 뛰게 했고요. 일단 신난다 상태. 네. 신난다. 신난다. 예, 네, 계속 앞으로 압박하고. 그나마 땡겼어. 그나마 땡겨나가죠. 그렇죠. 스킬 쓰기 썼어요. 에포트가 가기 전에 다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잡혔으면 안 되긴 했거든요, 농심이. 아, 그렇죠. 이게 정글이 잘 큰 거다 보니까 원래 그 다른 딜러가 킬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예. 대체로 약간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예. 예. 걸려? 이번에 비딜이 한번 맞춰놨고요. 아, 그리고 먼저 물리. 네, 날려버렸습니다. 날려. 전력도 마무리되고. 칸다도 쏘는 거예요.
이거 T1이 보여주고 있는 전술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리신 쪽은 따로 마크하면서도 본대 쪽에서 먼저 열어버리니까 베이스로 포킹하고 그러니까 날개 쪽에서 변수를 만들겠다는 건데 날개 이게 예. 일단은 버티면서 땡겨 봐봐요. 잘 땡겨 잡고 잘 땡겼어요. 예. 이거 약간 대기하고 있던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 대신 아래쪽 예 아래쪽 공략 쪽 네. 농신 이것저것 갑자기 좀 여긴 뭐죠? 매어 걸리고 꺼지간다가 초에 초토 키를 또 아시겠어요? 아질 난다. 아니 그리고 쭉쭉 밀리는데요? 신나요? 아질 진격 중이에요. 아질을 리신 귀한 지금 리신 귀한 살려다 끌었어요. 그냥 안해 그냥 교환해. 아 저 농심은 약간 뒤로 빼고 이미 돌아가봤다. 다 끌렸으니까 그냥 어깨다가 교환하는 거. 한 칸 더 간다. 근데 이게 교환을 뭐 길게 하려다가 뒤잡히면 이상해지죠. 예. 지금부터 뒤를 길게 크게 조이면 혹시 시야도 없는데요. 이거 나타나는지 알고 있나요? 물가까지는 가겠죠? 밀고 있나요? 아니면 빠졌나요? 네. 떠이고 있는데요. 나를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예 구마유치가 봤고요. 알게도 날려내니까 원래 프로신에서는 미드 밀린 게 생각보다 큰 타격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T1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야장악 하면서 시야장악 실시 연계 하면서 계속 뭔가 노려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에포트가 일단 버텨야 되고 캐리아를 오히려 파밍과 레벨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미드 원투 이런 거 있고 구마유치 뒤로 빠진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뛰면서 여는 거 한번 노려봤는데 그러면 다음은 어떨까요? 아니 이게 아니 이러면 이삭 아니 이거 터지는 거 아닌데요. 신난다 또 터지고 이거 아니 캐리어 커버 타임 왜 이렇게 빠른가요? 그래도 반격도 운명을 끌었어요.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발언까지 둘 다 죽이고 반응 중심이 기회로 만들어야 그렇죠. 뼈를 묻는다는 생각은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드레드 네, 잘 큰 리신 있고 드레드 지금 뭐 BDD도 다 들고 있으니까 예, 그래 갓납니다. 아무리 한 해볼래? 데스마라도 갓나예요. 한 해볼래? 먼저 물었어요. 드레드 물었어요. 근데 버티면 예. 날려버렸는데요. 날렸어요. 그리고 레오나만 줍니다. 네. 추격이라도 날렸어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레오나가 결과적으로 리신을 마크하는 바람에 그렇죠. 완벽하게 또 후비공이 들어갈 수 있었죠. 미드. 트리 노플. 바론 가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패했을 때 수습이 안 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날리고 갈라먹는 거죠. 예. 아니, 상대를 반으로 갈랐어요. 잘 날리네요. 저게 또 다 날려도 안 되고 못 날려도 안 되거든요. 다 날리면 이거 살려준 거예요. 방생인데 아니, 적절히 날립니다. 반 정도 날렸죠. 아니 그 비리 반면 쳤어요. 세가 엄청 세져가지고. 예. 잠깐 반 땡겼고요. 에포트. 아리가 또 들어와가지고 맥한번 네. 끊어주고. 밀어냈고요. 그래도 밀어냈고요. 그래도 일단 네. 캐리어까지 포필에 잡고 잡아. 드레드가 잡고 BDD가 좀 때리면. BDD가 약간 때릴 수 있으면. BDD가 때릴 수 있으면. 살짝 아 BDD 저 이거 진짜 하나만 있는데. 아 이게 에포트 아. 네. 점프 구마유치 지크스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가 와서 그래가 쏴서 비켜라 데미지 비켜 메이커 위험해요 아니 오자마자 배다 구마유치가 마나가 없긴 한데 그래서 마무리하고 잡혔다 드레드가 오 얘가 음파모 맞췄어 추격을 할 것 같죠 근데 전 추격합니다 이거 메이커 음파모 이거 잡겠다! 드레드요! 그리고 드래곤까지! 이러면 3용! 용까지 되나요?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치원도 네. 드레드라면 더욱더! 네. 농심도! 아직 칼만해!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 구마유치 참여! 빡쳐요! 그 다음에 드레드! 드레드! 그렇죠 밀고 들어가 더 땡겨 한번 더 제리아 잡고 그러면 잡고 제우스 잡고 트리플 킬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지금 인원적만을 만들어낸 거죠 농심 레드버스 근데 뽑기가 있긴 해요 오너가 전멸도 있거든요 사람은 두 명 그러니까 넘어가서 오히려 컴을 먼저 했다 어디서 구경을 해 전병 페이컨 안되고 구경해 그래서 쫓아내고 근데 오너가 이대로 들어가기 어렵죠 이렇게 마크하면 예. 와 이번에는 완전 초대박 맞습니다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메이킹했어요 제우스 징크스
나 가연 있어, 나 가연 있어, 나 가연 있어. 바론 가야 돼, 바론 가야 돼. 이것도 레벨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도 또 뭔가 네. 나타나기만 하면. 아, 이제 면역살 안 걸립니다. 나름 면역이 됐는데. 이게 드래곤 직전에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아니가 이제 전국구가. 네. 가요. 그래서 아리가 아무리 궁이 짧다 그래도 그래도 없는 거거든요. 예. 2초 예. 1천 대 용은요. 4용을 못 막아요. 네, 못 막아요. 예. 위쪽 동침 레드포스. 이거 역전각 확실히 나왔죠. 그럼요. 네. 이거 속도만 붙이면 거의 제일 빨라요. 와. 아니 갑자기 매우 매우 매우. 네, 아니 갑자기 노게 있어요. 위쪽 위쪽 위쪽. 노틸 노틸. 네. 노틸, 노틸 어떻게든 먼저 노틸이 노틸이. 노틸이. 갑자기 너무 뜨게 맞아가지고. 노틸 죽고 진짜 틀리는 체력이. 아니 오너 지금 굳건한 태세에 진짜 상대를 쪽에서 껄끄럽게 잘 쓰고 있거든. 맞습니다. 생각하죠. 예. 너네 어쩔 거야. 간 것까지는 다 봤거든요. 네. 반비. 네. 근데 이거 속도가 지금 계속 치고 있는데 거의 먹었어요. 미드기가 치고 있어. 곧 미드기가 난리다가 먹었어. 다음은요. 진영 좋은데요? 그러면은 바로 뭉쳐서 진영 들어가죠. 네. 와. 나 두 명 잡았고요. 네, 이거는 반격. 한 방에 다 터트리. 그 와중에 히트앤런으로 그라마스를 잡고 하나는 잡았네요. 둘이 먼저 죽었. 그리고 체력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지는 없고요. 팀원도 아리도 뒤쪽으로 돌면서 합류. 그리고 전멸 쪽도 그러니까 이거 수면 쪽도 중심 레드포스가 좀 더 괜찮. 이거 웨이브 들어가는 타이밍 한번 보고 뭔가 다른 플레이를. 예, 드레드가 드레드가 매우 자 한번 흡수.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예. 소천사 네 일단 소천사는 살아나게 카인 발동. 캐리아도 안 흡수. 캐리아는 터지고요. 근데 신난다가 아직 발동. 네. 파스가 그 드레드. 이런 땡겨! 네, 이거는 안 돼! 그래, 구나이트가 때리는 거 있나요? 잡혔어요! 캐릭터! 레드포스! 와, 이거를 에이스를 띄우고 진격을 합니다! 니가 괜히 뒤에 세팅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 아니야! 네! 우리 돌아왔어! 컴백 농심 레드포스! 맞습니다! 마지막에 빅푸에 이름 넣어야 됩니다! 농자를요! 넥서스를! 아, 나름 세레머니! 취재! 아 괜찮거든. 나 괜찮아. 뽑지 마. 뽑지 포코맨 내 그라가스 어땠어? 너 그라가스 어땠어? 포코맨 미드 앞점프 어땠어? 미안해. 잘했다. 다음번 잘할게. 잘하네. 사이드로 물리면 원래 한방 컷을 당해도 안 이상한데 거기에 또 목숨도 하나 더 있었고 이렇게 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녹심 레드포스 진짜 대단하네요. 예. 계속 끌려다니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골드 차이도 좀 많이 벌어져 있었고 물론 경기가 길어지면 농심 레드포스의 조합 밸런스도 그렇고 충분히 또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맞는데 T1 입장에서도 막 제이스 포킹 뭐 이런 걸로 이득을 보는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T1이 잘 안 지니까 결국 뭐 T1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었어.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한 경기 끝에 농심 레드포스가 2세트 승리했습니다. 1세트에서 이번 스프링 최소킬 경기로 어벼아픈 패배를 경험한 농심 레드포스가 이번에는 강력한 돌진 조합을 구성하면서 스프링 최다킬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양팀이 합이 잘 맞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아 농심하면 순한맛 출시해봤자 얼마 수요도 없거든요. 매콤한 맛을 이번 경기는 진짜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었습니다. 물론 티원 입장에서도 조합의 의미를 충분히 많이 보여줬고 사실상 거의 넉다운을 시켰죠, 농심 레드포스를. 네. 하지만 티원이 이제 바텀 중심으로 거기서 조금 더 세게 갔던 걸 농심 레드포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밀어냈고 결국 곳곳마다 드레드가 네. 진짜 밈이 아니라 티원 네. 킬러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팩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티원이 뭔가 이 신짜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뽀삐로 카운터를 친 게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신 그라가스 아지를 보고 이 스킬적인 면모에서 뽀삐가 카운터를 제대로 치잖아요. 그래서 뽀삐로 초중반까지 카운터를 친 건 되게 좋았는데 아쉬운 장면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T1 쪽에서. 네. 왜냐하면은 그 리신의 모습을 모르고 칙사 걷어차 있는 장면과
바텀 억제기 앞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다가 아예 그냥 게임이 넘어가 버린 게 이게 결국 시간이 그렇게 끌리면서 아지르의 딜을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픽 쪽으로는 양 팀 다 조합 컨셉도 명확했을 뿐더러 그 조합 컨셉을 잘 살린 경기를 펼쳤으나 접전 끝에 농심 레드포스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드레드 선수의 리신이 징크스를 시원하게 걷어차면서 농심 레드포스의 한타를 승리로 이끈 장면이 있었죠. 함께 보시죠. 시원한 국물 맛 제대로 보여줬고 네. 지금 이거는 극찬 아닐까 싶습니다. 캐니언이 생각나는 오오. 물론 그게 당하는 게 또 티언이라는 게 티언 팬분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엄청 과감하게 이거를 뒤로 잠입을 했는데 심지어 이때 본인이 뭐 렌즈 상태도 아니었고 핑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배짱으로 뒤를 숨어서 잠입 액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감각적으로 이렇게 뒤에 포지션을 잡은 건데 이게 어찌 보면 걸렸으면 진짜 만에 하나 걸렸으면 정말 트롤이 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안 걸리고 잘 찼기 때문에 하트 캐리가 됐어요. 그런 정도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고 거기서 시작되면서 잘 큰 징크스 사실 또 많은 킬이 징크스에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티온 입장에서 더 편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또 한번 걷어내면서 농심 레드포스 이 경기 할 만한데 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던 경기를 끝으로 이끈 마지막 한타 장면 또 한번 함께 보시죠. 야 여기서도 결국에는 리신을 먼저 무는 판단을 티온 쪽에서 했는데 초시계와 수호천사를 다 갖추고 있었던 드레드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고 무엇보다 징크스가 저쪽에 딜을 못했어요. 그라하스가 쳐다보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리신을 물어주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드레드 선수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BDD도 결국엔 해줬고 네. 징크스, 제이스 두 명의 딜러가 나왔지만 이것도 노틸러스의 강제인 씨와 돌진 조합의 돌진으로 결국엔 농심 레드포스가 한타를 싹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번 경기는 어쨌든 굉장히 네. 예, 킬도 많이 나오고 최다 킬 경기가 나왔으니까 네. 전 경기에는 아, 좀 킬이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 하시는 팬분들도 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 킬과 최다 킬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정말 네.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역사에 남을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농심 레드포스가 2세트 차지했습니다. POG 확인해 보시죠. 드레드 만나보시죠. 이건 드레드겠죠? 네. 아... 드레드 선수한테 리신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헤카림으로 전 경기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딜도 달성을 하면서 여러모로 좀 농심 레드포스가 거기서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역으로 바뀌면서 전 이 장면도 너무 멋졌어요. 저게 스킬 다 계산하면서 들어가서 저렇게 킬각 2대1로 잡는 것 자체 네. 진짜 날카로운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리는 궁극기의 의존도가 되게 큰데 궁극기가 빠진 아리는 내가 서포터가 있어도 이대로 잡을 수 있다는 그 계산이 선 게 정말 똑똑한 것 같네. 와, 이 장면이 결국에는 네. 어떤 역전의 시작이었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안 했으면 맞아요. T1이 정말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T1 입장에서도 뒤쪽으로 난입한 정글러의 이런 변수라든지 네. 아니면 끝내자고 욕심을 냈다가 거기서 한 발을 더 들어갔다가 뭔가 게임이 길어지고 역전을 허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피드백이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농심 레드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레드이기 때문에 이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레드 선수 POG 포인트 600포인트 차지하면서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참 놀라운 경기력이에요. 특히 1세트랑 비교를 했을 네. 때는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만장일치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 사이좋게 나란히 1대1 나눠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3세트 만나보시죠. 이야 여러 가지 막 생각하다가 그렇죠. 결국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라인전에서 어지간한 거 해서는 나르를 죽이긴 어렵거든요. 네. 이렐리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조이가 스킬샷 의존도가 은근히 높은 건 맞는데요. 나름 패시브 때문에 안정적인 딜도 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콩콩이 효율이 또 좋은 챔피언 중 하나고 자체가. 천이 킬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그렇죠. 6렙 이후부터는 1스턴 1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워낙 되게 폭발적으로 딜이 나와서 그래요. 그게 예측도 잘 안 될 정도로. 오? 그리고 이거 비게이 쌓아서 조이까지 한번 압박까지 넣으면서 예. 다이브가 그런 거. 뭐 메가는 어림없고요. 예. 근데 타 한번 맞고 와우 쫓아가서 이거 다이브 킬 진짜. 와 그리고 엄청 야. 침착했죠.
맨 4스텝 끝나기 전에 해줘. 잠만, 잠만,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넣어봐, 넣어봐. 들의 캐리어 또 올려준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예. 차고 차고서 이거는 들어갔어요. 페이커 마무리 공격적으로 하긴 좀 오히려 그리고 신자오도 오고 있는데 뭐 묶어내고요. 그냥 막 쫓아내고 있죠. 예. 이게 종이가 있다 보니까 있죠. 여러 명 한번 쳐보자. 다시 한번 언덕에서 같이 못쳤어요. 어떻게 되냐? 와 이거 오너는 여배우죠. 와 감사. 그리고 반격이 빠져야죠. 맞다 감사. 와 이것도 연계됐으면 또 괜히 되게 피곤해질 뻔했어요. 그래서 에포트가 과감하게 그냥 아군 믿고 판을 깔았죠. 그렇죠. 에포트가 막 CC를 처음에 다 퍼본 게 르블랑 오니까. 네. 탈진 먹이고 쫓아가서 막 긁어주면. 끝까지. 와. 이걸 또 끝까지. 힐이 나왔어요. 끝까지 해서 이득보한대요. 네, 구스 스펠 다 빼고 잡았습니다. 시야부터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네, 용쌈 얼마나 따라갈까요? 유미가 들어가서 앞서가지고 네. 이거 다이브 쳐서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인 거 같아요. 빨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스킬샷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뭐 상대 커버도 어쨌든 근처에 있고. 그쵸. 한번 참내가 안 들어갔어요. 네. 높아 맞추고. 네. 이거 고스를 이기 때문에. 잡았어요. 스템으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유미가. 됐고. 예. 유미가 타고 있으면서 또 1조했죠. 맞습니다.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오 과감하죠. 자신감 있죠. 네. 유미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같아요. 정답 보여놓고. 와 이거 차고. 와 이거는 아니 무슨 숨쉬듯 자연스럽게 메이크업까지 가거든요 이거. 높아 안 맞았고요. 이렐리아가 온몸을 비틀면서 저항을 했으면 또 느낌이 달랐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에포트 대단한 손박. 아니 이거 손 꽂고 또 한 번 사슬 한 번 더 그리고 음파까지. 와 사슬 두 번. 아니 이게 물 흐르듯 플레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계속 이어져요. 네 드레드가 한번 충격을 충격을 더 캐리하자고 유미는 잡았는데 끝까지 그리고 네 여기서 끝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마무리가 왔다 갔다 마무리가 병 잡았어요. 이러면은 그리고 여기 연계 됐어요. 복수 때리면 이게 역습이 이렇게 비디리가 지금 아직 전멸 지원이 없어요. 주문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우면 아 그래도 그런데 거리 잘 걸렸다. 나름 우와. 와, 그래서 바로 죽었어. 예. 내가 우와! 맞았다. 제일 간단했고요. 와! 나라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다들 만들어 주겠다. 와! 그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 사라진 거죠? 세 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빵빵해서 나가는데. 네, 이거 던지고 드레드. 자, 궁 쓰면서 버틴다. 네. 터지고 드레드가 오니까 붙었어요. 이번에도 드레드가 그래도. 드레드는 안 돼. 왜 맨날 때리는 드레드를 불러주세요. 이거 천 안쪽입니다. 예. 사실 전령을 안 쓰고 깨고 싶지만 전령을 쓴다고 하면은 뭐 확정으로 깰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판단을 할지요. 일단 이렐리아가 바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살짝 조심해야 돼요. 농심도 일단 한번 밀어보자. 라인 클리어 위주로 해야겠죠. 예. 와 타고를 거의 아 세일 한번 밀어내고요. 예. 그러니까 위험 넣어서 네. 그리고 커버까지 헬 커버 혹시 뭐 뒤로 쪼이기까지 리신이 좀 바쁘게 달리긴 하네요. 한번 체크. 르블랑이 살짝 붙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갈만하냐? 네, 이러면은 예. 차! 지원군이 없어. 예. 싼 건 뭐 맞든 안 맞든 벽이 우와 커트. 그러니까 저렇게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CC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렐리아. 그렇군요. 여기 바쁘게 다니긴 했습니다. 자, 두 명의 현상금. 자, T1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아니 이거 탈진해. 반피! 유미랑 같이 다니면서 또 계속 플레이메이킹 하는데 예, 밀어내기 뽑아내는 거죠. 이거 저거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또 빠지는 동선은 또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타면서 이제 연회수 잘해봐야죠. 한나라고 한다면 앞서 뭐 이전 전승이었거든. 지금까지 이렐 잘 쐈던 선수입니다. 원래 이렐리아가 막 빌드에 따라서는 안정감도 챙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빌드가 아니라서 예. 저 선열 스테락을 간 게 아니죠. 예. 자, 승리를 위한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먼저 드레드가 뭐 충격이 뭐 저렇게 돼요. 그나마 안정감 있는 게 진짜오인데 예. 진짜오도 뭐 맨날 공을 칠 수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많이 맞았는데요. 네. 정글로 빠진다. 그냥 합방에 쫓겨나는 거죠. 네. 허리가 휘어요. 이거 무조건 내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방금 르블랑이 보여준 플레이 하나로 와. 상대의 의도를 꺾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안정감이 있던 트레드가 네. 그냥 빼니까 다 뺄 수밖에 없죠. 저 정도 상황 되면 제 아무리 잘 치는 짐승도 다 훈련돼요. 이렐리야, 너 자꾸 사이드 빌래? 예. 엄중 경고 아까 했는데 저 아스도 안 들어갔고 이번에 신자가 있긴 합니다만 예. 경고한다. 예.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냥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이렐리야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한타비드도 아닌데 지금 딱히 돈 차이도 은근슬쩍 네. 이제는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대명이 솔직하네 가서 그냥 와 이거 이번에는 와 이거 죽었어요 페이커 아까까지는 적당히 경고 수준에서 못된 네. 데가 많았는데 그러면 네. 1대1 내가 나는 타이밍이라서 1대1 아 쿠발스가 1대1이야 여기 있어요 이러면은 경고했지 쿠바유씨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본대 쪽도 사이드 쪽도 왜 다 할 게 없는데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심입장에서 우리가 시야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뒤에 있으니까 이럴 예.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줘요? 이게 내주기 싫어도 저하나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원 대단원 네, 전면 경했으면 값을 내고 빠져요 사용 그래서 저 이렐리아와 신타가 들고 있는 초시계가 어? 불었어요. 먼저 미니나르 상태 변하기 전에 변하기 전에 아 근데 화가 벌써 나 그러면 덤벤스면서 빠져가지고 예. 유미도 이제 슬슬 포킹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 뭐죠? 아, 이게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불안한 와중에 초시계를 의지해야 된다 이거 네. 그냥 이러면 좋게 표현해서 배수해지 그렇죠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제 길을 없앤 거예요 네. 그럼 잘 싸우자 이제 컨트롤로 더 네. 그런데 그리고 우와 진짜 없어요 그리고 싸움은요 상대가 찾고 그런데 무병이 지금 순식간에 터졌거든요 그쵸? 그냥 없어졌어요 아니 품해야 됐어요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비가 코 앞에서 대단한 저렇게 걸고 그리고 트리플백이에요 밀고 들어가면 또 아, 와 버드라케 G1 지금의 T1의 분위기 무적함대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패배를 이거 막으려면 진짜 아, 이거 레오나밖에 없고 지금 예, 이레리 한 5초 남긴 했는데 그쵸, 이거 바로 죽이면 이거 그냥 예. 점사하고 아 이거 웨이브 너무 많아서 예. 되겠는데요 레오나가 미니언처럼 없어졌어요 네 예. 칸나 와도 함당에 3봉 진격검 아, 차고 아, 이게 킬 내는 여유까지 아니 너무 탱킹이 안 되다 보니까 챔프들이 그렇죠 함당까지는 다 쓰러지고 네 그리고 와! 오! 네. 나름 세레머니까지 넥서스 깨지면서 최대! 팀 부렸다. 안정. 끝낼 만한 거? 어, 끝내. 나 나오는 애들 한 번 더 잡아도 돼. 오케이. 라크라이언 써. 나 무진장 돼버려. 나온 애 레오나, 이렐리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끝나긴 했고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일침을 뭘 좀 킬 따자 킬 따자 아 자 이거 안 끝내서 야 찾을게 찾을게 난 볼까? 이래 궁 그거 안 썼다 해 궁 조심 에코 오 좋은데? 달아줬고 와 어시 달다 어시 좀 싸워볼까? 어시 줄 사람? 나 5,000원씩 가야 돼 5,000원씩 가야 돼 가자 가야 돼 5,000원씩 가야 돼 가자 5,000원씩 가야 돼. 가자 됐어. 나이다. 실제로 선수들 기록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렇게 가 이래놓고 본인은 안 가는 선수들이 꼭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지금 견제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아무도 안 들어갔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페이커의 르블랑 와우. 딜 1등. 실제로 저 딜이 되게 다 알짜배기 딜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적절히 제 역할을 또 잘해줬죠. 그러니까 르블랑이 이렇게 흥하고 존재감이 경기대에 넘치는 경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종일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T1이 3세트 차지하면서 10연승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양팀 모두 4화를 건 3세트이니만큼 T1은 리실 르블랑으로 농심 레드포스는 이렐리아를 꺼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픽을 가져갔어요. 마지막에 나르 카운터인 이렐리아가 나오면서 이제 그 T1 입장에서는 정말 리실 르블랑에 4화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탑과 바텀 모두 그 일종의 주도권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신 르블랑 쪽에서 뭔가를 뚫지 않는다면 언제든 신짜오가 원하는 쪽에서 각을 만들기가 되게 쉬웠었고 그래서 실제로 탑에서 이제 실점을 먼저 허용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리신 르블랑이 득점하고 난 이후에는 T1이 진짜 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시종일관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에서 이제 마지막 5픽으로
나르의 카운터 이렐리아를 뽑긴 했는데 네. 카운터가 맞긴 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정글이 이겨야 되고 미드 정글의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DD 선수가 점화를 들면서 미드 쪽에서 조금 싸움으로 이기려고 그런 좀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미드 정글에서 지다 보니까 이렐리아가 초반에 갱을 받아 킬을 따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미드 정글 주도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밀면서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3세트 정말 멋진 교전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장면만 만나볼 텐데요. 어떤 장면이죠? 네, 도리나이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피지컬이나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리플레이 때문에 앞부분에 맥락이 약간 생략됐는데 상대가 전령 쪽으로 온 걸 보고 구마요시 아펠리오스가 일부러 이쪽으로 간다는 상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풀스펠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 거리를 주면서 빨아들였는데 그 뒤에는 제우스가 분노를 채우고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티원이 이거는 의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였고 구마요시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잘 빨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우스 선수의 이 분노 관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귀환할 때도 분노 차있는 상태에서 귀환했었고 여기서 징크스가 잡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드레드의 신짜오에게 역습을 당하면서 킬을 또 티원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 장면 외에도 교전마다 티원이 이득을 봤을 뿐더러 그 교전이 단순히 순간적인 피지컬 외에도 이런 티원의 어떻게 보면 좀 더 뒤를 보는 설계의 농심 레드포스를 말려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거 이 한 장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승을 또 이어가면서 많은 팬분들 입장에서 좀 궁금해하셨던 롤리나인 출연권 어느 팀이 가져가냐도 티원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POG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베이커 아무래도 느블랑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는 또 남달랐던 것 같아요. 느블랑의 손에서 만들어졌던 게 너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픽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 정글 싸움을 티원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지 그 뒷게임이 굴려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거기서 미드 정글을 실제로 이겼어요. 그 중심에 페이커 선수의 르블랑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리신 르블랑 같은 경우는 미드 정글 주도권이 되게 빡빡하게 있는 챔피언들의 구성이고 도이 신짜오 같은 경우는 수면이 들어가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상대보다는 특히 방금 전면에 나왔던 바텀을 진짜 이걸 끝까지 가서 잡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페이커 선수가 본인의 LCK 701전째의 경기를 POG로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경쟁 치열하네요. 미드 선수의 이름이 한 명 더 올랐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공동 2위를 달성하게 된 페이커 선수입니다. 미드 정글 요약되네요 그냥.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부에는 이제 오너 선수가 풀어갔던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오너 선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